어제 에스겔 24장 말씀 받습니다. 참으로 슬픈 본문이었죠. 이 가마 비유를 통해서 또 실제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동안 너무 말을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 이렇게 될 것인데,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라. 그날 완전히 넋을 잃고, 슬픔과 탄식을 토해놓을 겨를도 없을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내게 돌아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25장에서는 이제 어제 24장을 이제 끝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 그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다가 이제 애굽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이러한 그 유형은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꼭 넣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바다에서는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더 극심하게 다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에 대해서, 그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또 에돔과 또 블레셋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남유대에 대하여,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민족과 한 지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온 열방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악만 주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의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제 심판의 낯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죠. 에스겔에서도 알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지만 그것은 온 거리를 뚫고 나가 모든 민족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설 것입니다.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그리고 나도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오늘 본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구원받을 길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예수님 비유를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잔치 안에 들어오고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 밖에 쫓겨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울타리에 끼인 사람이 없어요. 확실하게 잔치 안으로 들어오고 확실하게 잔치 밖으로 쫓겨납니다. 오른쪽에 양이요, 왼쪽에 염소입니다. 그 중간 지점이 없어요. 양이면서 염소 그런 거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신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어요? 모압이 들었을까요? 암몬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에스겔은 지금 1차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어요. 지금 1차로 이 암몬과 또 블레셋과 이 모압의 심판을 듣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많이 겪어보셨죠?
담임 선생님께서 뭐 종례나 조회 시간 때 학생들을 지도할 때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너희들 왜 요즘 이렇게 늦게 오느냐, 종례 시간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조례 시간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등교가 늦느냐 뭐 이럴 때 정작 늦은 학생들은 그 잔소리를 못 들어요. 그렇죠. 그 교훈을 그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일찍 온 애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 방식이 이런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고 못 들은 자는 더 죄책이 쌓이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함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에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모든 민족이 다 그 양심껏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온 열방이 그분의 소유물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록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손치더라도 아직 언약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넌 이제 나와 끝이야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를 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요. 아니요. 벌은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의 형틀에서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형벌을 우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주님의 택한 자를 학대하거나 모욕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직접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암몬과 에돔, 블레셋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을 경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이스라엘을 좀 심하게 다루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새끼야. 내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함부로 대해? 그럴 순 없어. 주님이 그들의 편을 들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듣고 안심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께 맞을지언정 버림받은 것은 아니구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네. 우리 시편 말씀 봤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 열국들이 행하는 게 잘못들 한번 볼까요? 25장에서 그 3절 후반을 보세요. 유다족 속에 사로잡혀 갈 때,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그 땅이 황폐해질 때 너는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아하 좋다 했도다. 이것을 주님이 꾸준히 하세요. 주변국이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성을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럴 때 아하 좋다. 그거 참 고소하다. 여러분, 암몬족 속 또 모압족 속 이스라엘과 사실 피를 같이 한 형제관계거든요. 창세기 보면은 롯이 불미스러운 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들의 후손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아하 좋다.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또 모압이 받을 심판은 왜 그렇습니까? 8절 보세요. 유다족 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쟤네도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백성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은 12절에 보니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써 심히 범죄하였도다. 주님이 에돔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권고할 때 같이 칼을 들이대고 원수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 비록 교회가 절뚝이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려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비록 징계를 받을지언정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천국을 상속받을 자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로 연단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에스겔과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 포로들이 야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예레미야 예언대로 돌아갈 때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암몬이 행한 잘못을 보세요. 아하 좋다. 여러분 싸움 구경 좋아하세요? 싸워요. 멱살을 잡고 싸워요. 아, 욕을 합니다. 안전한 거리 우리 탁 떨어져 있어요. 지켜봅니다. 야 어떻게 되나 보자. 경찰 오기 전에 뭔가 한번 볼만한 게 나와야 될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끼어들어서 말리지는 않고 산 넘어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진 않나요? 보다 더 안전한 것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보는 거죠. 그런 영상들을 보는 거죠. 싸우는 거. 아하 좋다. 당장 내가 피해받는 건 아니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은 혈연관계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처럼 혈연관계라 그랬어요. 근데 나와 관계가 없는 아주 먼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기뻐해. 야, 저 사람 잘 됐다. 참 좋겠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 또 나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동정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까운 형제 자매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아이고 배 아프다.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었고 저 사람한테만 그런 일이 있을까. 아 배 아프다. 가까운 형제 자매가 슬픈 일을 당해요.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렇게 건방을 떨더니 참 잘 됐다.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합니다. 속으로는 잘 됐다. 조금 더 볼까요? 모압과 에돔, 블레셋은 뭐라 그래요? 12절과 14절을 보세요.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에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래요? 바로 그 밑에 줄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 자했더다. 블레셋도 옛날에 당기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원수를 갚자. 몰래 바벨론 군대가 치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도 한번 분풀이 해보자 이런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봐요.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동정하기는 그냥 말을 섞습니다. 거봐.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겁니다. 들었어? 그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대. 그를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거나 기도해 주기는커녕 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주 즐겨요. 우리 AA 모임 할 때 낭독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다루는 알코올은 아주 교활해서, 이 교활하단 말을 써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죄의 속성은 아주 교활해요.
경건한 척 하는데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 에스겔 25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시는구나. 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끝.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걸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용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렇게 자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피해가 심합니다. 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몰살을 당했다고 하죠. 그때 우리 마음에 어찌 저런 일이 있는가, 무심히 넘어간다면 우리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혹은 아주 더 나쁜 건데요. 아, 나는 아니니까 됐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주님이 대단히 슬퍼하실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데 아이고 저 영광스러운 성읍이 어찌 저리 됐는고 같이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 중심적이고 너무 나의 쾌락만이하고 너무 무관심해요. 우리의 피는 너무 식어 있어요. 열방을 위한 기도도 하잖아요. 뭐 이런 나라가 있나 보다. 뭐 예수 믿어서 핍박을 당하나 보다 하고 같이 고통에 동참 안 해요. 여러분 100년 전, 1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아주 어렵다더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더라. 전쟁이 났다더라. 공산주의가 통치한다더라.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모아가지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물품도 보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같은 처지가 되는데 외면해요. 우리나라에도 도울 사람이 많은데 무슨 외국까지 생각하느냐. 우리는요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암몬과 모압, 뭐 에돔과 블레셋 딴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거 다 우리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형제와 자매를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고소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이러한 완악함과 교활함을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고자 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이런 건 뭐예요?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아픈 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무뎌졌던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